이번 시간은 F코드를 설명해 보겠습니다. F코드는 원래 여러 줄을 한 손가락으로 동시에 운지하는 발의 코드로 기타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연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F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코드를 배워볼 텐데요. 운지하는 방법은 먼저 왼손에 1번 손가락이 1번 프렛의 2번 줄, 2번 손가락은 사용하지 않고 3번 손가락이 3번 프렛의 4번 줄을 잡으면 F 코드가 됩니다. 이 코드의 정확한 이름은 F 메이저 7 서스 2 코드로 원래의 F 코드와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연주할 곡에서는 이 코드 사용이 가능합니다. 그럼 F 코드로 4비트 4마디만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F, 둘, 셋, 넷, 둘, 둘, 셋, 넷, 셋, 둘, 셋, 넷, 넷, 둘, 셋, 넷.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F, 둘, 셋,